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작을 이끌 주도주를 꼽아보는 바구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 저는 권미정입니다. 네, 저희가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한 3주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창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다가 어제는 엔비디아발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또 이끄나 싶더니 다시 오늘은 테마 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오늘 있을 미국 잭슨홀 미팅까지 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정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정말 테마파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11시경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우리 시장 다시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바구신 파트너 함께 불러볼까요? 네, 바구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주 한 주를 쉬었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그러한 구간들을 좀 벗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질 자체는 분명히 좋지가 않아요.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를 따라가기는 좀 벅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자체는 그닥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뭐 지수 자체도 어제 좀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오늘은 재차 또 미국 시장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깔려있는 이 분위기가 왜 형성이 됐는지를 좀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이 기다림이 그렇게 좀 길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요. 일단 외국인이 파생을 통해서 지금 누르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월 14일이 동시만기가 있는데 요 9월 14일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요소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누르는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그 이후에는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 10거래일 정도는 아직까지는 뭐 위에서 아래에서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잡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지수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 참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좀 수월한 그런 장세가 한 9월 중순부터는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14일 동시 만기일까지는 다소 쉽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참아보자. 그 이후에는 또 좋은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구신의 주간 승부주. 자, 그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저는 해상풍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테마죠. 해상풍력주를 가지고 왔고요. 권미정 캐스터는 엔비디아 관련주, 어제 핫했던 반도체와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엔비디아 관련주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35억 달러, 약 18조의 매출과 주당 2.7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전년비 101% 급증한 수준으로 월가 컨센과 대비해서 20% 웃돌았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끈 것은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엔비디아, 오늘은 엔비디아 수혜주를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호황을 이끈 AI 반도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AI 반도체는 GPU와 HBM이 묶여서 들어가는데요. AI 반도체는 학습된 방대한 데이터를 꺼내 써야 하는데 HBM은 DRAM을 수직으로 쌓아 저장 용량을 높이고 또 이를 TSV 방식으로 연결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양산하는 AI 반도체인 A100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GPU를 중심으로 HBM 칩이 있고요. 칩과 패키지 기판을 연결하는 인터포저라는 기판에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A100 그리고 H100에는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관련주, HBM 관련주가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HBM의 구조부터 간단히 살펴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HBM에는 여러 개의 DRAM이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이 돼 있습니다. AI에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빠르게 뽑아내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가장 최신의 4세대인 HBM3는 D램을 12층까지 쌓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연결할 때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데요. 이때 쓰이는 패키징 기술이 바로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이고요. 또 이 D램 밑에는 미세 범프가 있는데요. 이를 TC본더나 레이저본더를 통해서 접합시킵니다. 현재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HBM3 제품에 대해서 TC본더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레이저 리플로우 방식으로 유명한 게 프로텍이기 때문에 프로텍도 한때 부각을 받았죠. 또 HBM과 GPU를 연결해주는 인터포저와 또 인터포저를 플래치 BJ와 연결할 때도 범프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는 장비를 이오테크닉스가 납품하고 있고요. 또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끝내고 검사를 하는 후공정에서도 한국의 인텍플러스가 있어서 인텍플러스가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의 PCB를 납품한다는 점, 또 덕산 하이메탈은 솔더블, 즉 범프를 제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점, 그리고 ISC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소켓을 납품한다는 점으로 함께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번 컨콜에서 AI 반도체 생산량을 4배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설계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TSMC는 현재의 생산량도 가열차게 늘리고 있지만 현재의 수요도 따라가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생산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GPU 로직 칩은 TSMC가 제조하고 그 외 실리콘 인터포저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또 HBM을 묶어서 삼성전자가 원스톱으로 공급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플립치 BJ를 삼성전기가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수주의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기일 거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는요, 이 삼성전자가 4세대 HBM인 HBM3,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죠. 이 HBM3와 이를 패키징한 것을 AMD에서 품질 테스트를 받았고 또 수주까지 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AI용 GPU의 90%는 엔비디아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AMD인데요. 이곳에 수주를 하게 됐고요. 또 내년에는 엔비디아에도 수주를 따낸다면 이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은 50%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주를 따낸다면 삼성전자 협력사의 주가도 크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엔비디아의 수주권은 9월에 결정될 거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전에 삼성전자 협력사를 눈여겨보자는 전략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엔비디아, 한국의 반도체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반짝 다시 그 힘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반도체주 흐름 어떻게 가져갈지 먼저 박우신 파트너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3개월 전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와 엔비디아의 주가도 좀 차별화가 되는 게 그 당시에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보니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갭으로 거의 30%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몇 달간 이 AI로 인한 HBM의 수요에 대해서 사실 국내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귀에 이제 인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HBM 그 COWS의 구조까지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이 꿰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을 지금 몇 달간 많이들 이제 학습을 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그를 뛰어넘는 실적을 그런 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오히려 이제 3개월 전보다는 탄력성은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측면은 앞서 이제 지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와도 비슷한데 결국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GPU와 HBM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거기에 따른 수요도 볼 것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섹터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아니라고 사실 판단을 하고요. 한 9월 중순부터가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직 크게 갈 수 있는 룸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있는 분명히 우리가 향후에도 지켜봐야 될 그러한 산업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GPU라든지 HBM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9월 중순 이후에 혹은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가능할 것이다. 반도체주 전망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해상풍력주 한지원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정책 모멘텀에 실적까지 받쳐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지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엔비디아발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와 AI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저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업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소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지만 세계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최근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이상기후로 신음하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해상풍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면적에서 전력을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설계나 설치 및 운전 비용, 전력망 연결 비용, 높은 수준의 기초 건설 난이도 등으로 인해 성장이 미미했는데요. 이 사진에서처럼 최근에는 터빈이 대형화되고 또 단일 프로젝트 규모의 증가로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풍력 발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IRA에 따라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혜택도 올해부터는 가미되면서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을 살펴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10년 내로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현재 되게 오래된 터빈들이 많은데 그만큼 교체 수요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유는 최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 32%에서 45%로 올려잡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이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22%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두 배 이상 비중을 확대한 건데요.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 GWEC에 따르면 유럽의 해상풍력 설치량은 2022년 2.5기가와트에서 2025년 8.1기가와트, 2030년도에는 28.1기가와트로 연평균 36%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풍력 시장에서의 확장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해상 풍력 발전은 2022년 약 125메가와트 수준인데요. 2030년까지 12에서 14기가와트 수준의 준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울산에서는 부유식 풍력 단지 개발이 진행됩니다. 덴마크 투자 운용사나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등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고요. 전남 신안을 비롯한 서북권역에서는 고정식 재킷타입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옹진군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세 곳의 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중 최종 위치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총 신안과 울산, 동남권, 그리고 제주와 인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발전 사업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국내 해상풍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혜주로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해상풍력주들의 실적과 주가 모두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해상풍력 수혜주를 꼽아보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기업이 있겠습니다. 이 중 SK오션플랜트와 CS베어링의 경우 2분기에도 아주 우수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북미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GE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CS베어링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대만 시장에서만
9천억 원 정도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는 SK 오션 플랜트까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은 그린 산업의 가장 매력적인 수단으로 정책 지원으로 육성하는 분위기죠.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의 규모도 점차 성장하고 있는 만큼 미리 관련된 종목들까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해상 풍력주 국내외로 성장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한 2년 됐나? 그 2년 전, 3년 전인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이나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이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각국의 정책 자체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각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역시나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그린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인데 사실 주가 자체는 그때와 지금은 사뭇 좀 다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처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주가로 발현이 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막상 이제 시장이 당장 열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는 재미없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분기 실적을 모두 발표한 현재 시점에서 2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이 해상풍력과 연관된 종목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더라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착안해서 종목들을 찾아보면 시장에서 크게 인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 실적 호조도 기대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추세 전환까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개별 종목 단에서 트레이딩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해상풍력주 대 엔비디아 관련주, 다음 주의 매력적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솔직히 말하면 오늘 둘 다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예, 일단 엔비디아 관련주는 저는 9월 중순 이후에 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그리고 지금은 개별단에서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단과 더 어울리는 섹터는 풍력이라고 보고 풍력 관련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는 파트너님의 마음에 조금 더 쏙 드는 업종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박우신의 선택은 해상 풍력주였습니다.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자체가 시장이 추세 전환을 해야 IT주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는 물론 좋고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 기대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 모멘텀은 존재하는데 당장 이쪽에 대한 주가를 강하게 땡기기에는 선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인데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 관련주들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 가격 조정이 한 달 전쯤에 대부분 있었고 지금 기간 조정 성격의 움직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주는 저도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스터디를 해보다 보니 의외로 좋은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풍력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와서 제 해상 풍력주를 꼽아주셨다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네, 아무튼 다음번에는 더 좋은 업종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풍력주 그렇다면 꼽아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진짜 해상 풍력주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아까 뭐 섹터 소개 영상에서도 네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아가지고 2분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역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만 쪽의 해상풍력 신규 수주 거의 이게 1조 규모 가까이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그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을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실제 수주로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 자체 이따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으로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캐파 증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캐파 증설을 통해서 중장기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 요 국내 쪽으로 캐파를 계속 늘려주고 있거든요. 부지 선정을 하고 공장을 더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손색이 없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주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7월달, 8월달 움직임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이제 올라오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정도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올라와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태웅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땐 사실상 이 해상풍력 쪽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태웅이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단조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 회사가 수십 년 전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난 또 그러한 힘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인데 예전에 보면 그 단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호황을 보일 때 실적이 좋았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2010년 되기 전에 2008년 9년 이때 이제 2007, 8, 9년 이때겠죠. 이때 이제 조선업의 호황과 이제 맞물리면서 수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구조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해상풍력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 쪽에서는 한 15%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해상풍력 쪽으로 매출이 더 많이 찍히는 그러한 해상풍력 관련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상풍력 분야 같은 경우는 마진율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실적 보시면 2분기부터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에도 이러한 어니 서프라이즈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조선업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선업 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았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장기 업황은 그쪽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태웅이라는 회사는 해상풍력, 조선, 양쪽의 엔진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지라 주가도 더 탄력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있기는 한데 역시 이제 대장주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2만 원대 초반입니다. 3만 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이 멀어져 있지만 유망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게 또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해상풍력에도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승부주 해상풍력주 매력이 더 높았고요. 관련된 토픽 두 가지는 SK오션플랜트 그리고 태웅을 골라주셨습니다. 투자의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